더 나은 교육을 통한 더 나은 삶. 겨울절기 입동과 동지. 1년 중 마지막 계절인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11월부터는 겨울의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절기란 무엇인가요?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겨울절기와 풍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동. 입동은 겨울로 들어섰다는 뜻으로 가을을 지나 겨울이 시작되는 때이다. 입동 무렵이면 낙엽이 떨어지고 날씨가 변덕스러워 어느 날은 맑고 따사롭다가 어느 날은 기온이 뚝 떨어져 영하의 추위가 닥치기도 한다. 양력 11월 7일이나 8일 무렵이다. 김장하기. 김장은 겨울에 먹을 김치를 담가두는 것인데 입동이 지나면 재료가 얼고 싱싱한 재료가 없어 입동 무렵에 김장을 했다. 노인잔치 치개미. 입동에는 마을의 어른들을 모시고 잔치를 벌였는데 이를 치개미라고 불렀다. 지금의 노인잔치이다. 치개미는 꿩, 닭, 쌀을 뜻하는 한자어이다. 고사와 시루떡. 음력 10월이면 집안을 지켜준다고 믿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를 고사라고 한다. 이때는 시루떡과 술을 준비한다. 입동과 관련 있는 속담. 입동 전 가위보리. 입동 전에 보리의 잎에 가위처럼 두 개가 나야 그해 보리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동지. 눈이 많이 내린다는 대설과 추위가 가장 심한 소한 사이에 있는 절기로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그 시기는 양력 12월 21일이나 22일 무렵이다. 비로소 겨울다운 겨울이 되었다는 뜻이다. 동지 책력. 조선시대에 해와 달이 뜨고 지는 일, 월식과 일식 등의 기상변화를 적은 책인 책력을 만들면 임금은 관원들에게, 관원은 친지들에게 동지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이것이 동지 책력이다. 동지 하례. 궁궐에서는 동지의 왕과 왕세자 모든 신하가 모여 회례연을 열었다. 한 해 동안의 수고를 칭찬하고 새해에도 백성을 위해 일할 것을 다짐하는 대규모 잔치였다. 동지 팥죽. 동지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 귀신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해처럼 붉은 팥죽이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었다. 이때 쑤어먹는 팥죽이 동지 팥죽이다. 동지와 관련 있는 속담. 동지가 지나면 푸성기도 새 마음 든다. 추운 겨울 몸을 움츠리고 있던 각종 푸성기들이 다가올 봄을 기다리며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겨울절기. 소설. 양력 11월 22일이나 23일 무렵으로 작은 눈, 즉 첫눈이 내릴 정도로 겨울 추위가 다가왔다는 뜻이다. 대설. 양력 12월 7일, 8일 무렵으로 큰 눈이 온다는 뜻이다. 눈이 오지 않더라도 겨울이 깊어졌음을 의미한다. 소환. 양력 1월 5일이나 6일 무렵으로 작은 추위라는 뜻인데 대한과 짝을 이루며 대한보다는 덜 춥다는 뜻이다. 대한. 양력 1월 20일, 21일 무렵으로 큰 추위라는 뜻이다. 한 해 중 가장 추위가 심한 때를 나타내는 말이다.